묘법 연화의경 방편품 제2입니다. 부처님이 바로 이 경을 말씀하지 못하시고 영산회상에 와서야 비로소 설법을 했거든. 이 법화경을. 이게 다 부처님은 방편입니다. 그때 세존이 삼매로부터 천천히 안상이 일어나시사 삼매 드셨다가 무량이처 삼매에서 나오신 거죠. 출정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사리불에게 이르사대 제자 중에 사리불이 지혜가 가장 뛰어나지요. 부처님이 제일 잘 보신 제자지요. 아미타경도 연설할 때 사리불을 불러가지고 가셨죠. 여러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으시니 그 지혜의 문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말이야. 일체 성문과 벽집으로 능히 알지 못할 바니라. 소승 따위는 도저히 이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소승을 영 생편없이 납작코를 만드신 거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 까닭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부처님이야말로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백천만억 무수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사 가까이 법을 배우고 수행을 해서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도법을 전부 다 모조리 다 행하사 용맹정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명칭이 널리 시방세계에 널리 퍼졌으며 매우 깊고 일찍이 잊지 못한 그 법을 다 부처님이 성취를 해서 편의를 따라서 말씀하신 바일세 그러니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때와 장소를 잘 보아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와 취지, 의취를 알기가 어려우니라. 알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지금 첫 것이 저 법문의 기두를 일으킵니다. 지금 벽두에 알기가 어렵다고 지금 하신 거죠. 사리보라 내가 성불함으로부터 이미 오므로 가지가지 인연과 또 가지가지 비유와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비유를 많이 말씀했죠. 또 언교를 널리 연설하여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로 언교라는 것은 언어와 교훈이죠. 교회를 널리 연설하여 무수한 방편으로 그래서 방편품이라 해야 되나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하여금 모든 집착을 떠나게 하노라.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설법하신 것이 중생들의 집착을 떠나게끔 하신 거죠. 영리 재착해 하노니 하노니 도력해 하노니 소이자 하오 까닭이 어떠하냐. 열애는 방편 지견 바람일이 다 이미 구족했기 때문이라 개의 구족 일세니라. 열애는 방편과 또는 지견과 바람일이 다 갖췄단 말이야. 사리부라 열애의 지견이 광대하고 침원하고 한량 없고 걸림이 없어서 역과 무소예와 부처님의 침력 같은 거 사무소에 저기 나오죠. 요 어딘가 저쪽에 침력 사무소에 저 붙인 거 있습니다. 선정과 해탈과 삼매가 깊이 끝없는 데까지 들어가서 부처님의 공부하신 깨달으신 그 법은 보통 사람보다 몇 억만 배 몇 무량 무해한 그런 진리를 다 통달해서 침력 사무소에
모든 선정 또는 해탈 삼매가 다 깊이 깊이 들어가서 일체 미직육법을 다 성취했느니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상의 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부처님의 그 세계를, 부처님의 아시는 바 진리를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사리부라, 열애가 능히 가지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교설하되 교묘하게, 참 묘하게 잘 말씀을 하되 언사가 유련하여 말이 부드러워서 열가 중심 아니라 여러 대중 여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라. 이게 다 범음성이죠. 부처님의 범음성은 맞고 사무치고 우렁차고 부드럽고 아주 감명 깊게 감동력을 주지요.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듣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열애가 설법하신 것은 보통 사람의 설법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사리부라, 요점을 취하여, 중요한 것을 취하여 말하건대 한량 없고 그지 없고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을 부처님이 모두 다 성취했느니라. 자꾸 그가 대단한 것만 자꾸 말하지요. 위대하고 엄청나고 그야말로 참 무지무지한 아주 참 어마어마한 것만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듣다가 오천 비구는 퇴속을 해버렸어요. 퇴장을 합니다. 밑에 보면은 소승 나한들도 자기 딴에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열반을 얻었다 하고 부처님의 모든 법을 다 성취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지금 법화경에서는 모조리 그걸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부처님만 최고로 잘 알지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만 두자, 공연시 해봤자 소용도 없다는 거죠. 지하라, 그치겠단 말이에요. 그치란 말이에요. 그만 말하지 않겠단 말이죠. 사리부라, 모름지기 다시 말할 필요가 없나니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가장 첫째 희유하고 알기가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이 예능의 제법 실상을 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진이란 말은 아주 구경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필경 끝까지 다 아시는 것은 제법 실상을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십불보현 대인경이죠. 십불보현 대인경이지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징지소지 비여경이라. 법성계 징지소지지 비여경이요. 징지로만이 알 수 있는 바요. 징지로 알 수 있는 바고 비여경이라. 그 밖에 다른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들 모른단 말이야. 그 밖에 경계는 아니다. 이 앞에 것은 뭐요?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이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중 함시박 일체진중 애기하십 우양은급 직일념 일념직십 우양급 구세십세 호상교 인불잡는 객별성 초발심시변경과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면 구분별. 그 다음에 가서 이런 말 나오죠. 이사면 구분별.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가음경은 돌이죠. 이 말은 이 앞에 것은 뭐가 나오죠?
무명무상 절일체죠. 법성계 이름도 없고 원양도 없어서 일체가 다 끊어졌으니 모든 상대가 다 끊어졌죠. 절대의 진리, 절대라는 것도 초월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 그 자리는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알 수 있지 제법 실상을. 제법 실상은 징지로서 알 수 있는 바요. 그 밖에 성문, 연각, 보살,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의 경지는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명무상 절일체가 여기서 말한 제법 실상입니다. 제법 실상이 바로 이사가 명연하여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없단 말이죠. 이와 사가 명연이란 말은 하나로 된 거죠. 합일되는 거죠. 이사가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아닌 거죠. 불이법이죠. 바로 이사가 하나로 된 거죠. 이와 사가 명연하여 분별할 수가 없으니 이 도리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무명무상 절일체나 같은 뜻이죠. 사실은 이러한 도리를 알 수 있는 그것은 열부처님이나 서가열의 연등불 모두 가섭불 그러한 열부처님과 또는 보현보살 이러한 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경지라. 여기는 알 수 있는 것을 말한 거고 여기는 알 수 없는 것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징지소지하고 칫불보현 대인경은 역 법화경의 유 불여부르라야 불과 유 불여불 여자는 과자 뜻입니다. 유 불여불라야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내런 구진 제법 실상이라. 구진이란 말은 유 불여 불이라야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이라야 이해능이 제법실상을 구진한다. 제법실상을 구진한다는 그 말이죠. 구진이란 말은 구경이라는 뜻이고 또는 진이란 말은 모두를 다 안다는 말이죠. 구경 진요겠죠. 구경에 다 아는 거죠. 주에다는 그 궁구 진자라고 했죠. 궁구라는 것도 다 안다는 뜻이죠. 궁구에서. 밑까지 다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거. 이게 이제 밑에 보면은 열 가지 여시가 나오죠. 침여시. 침여시가 나옵니다. 열 가지 여시. 천태종에서 천태 지자대사가 침여시를 가장 그 중요하게 말했죠. 열 가지 여시. 침여시는 바로 제법실상을 침여시로 표현한 겁니다. 침여시가 나오겠죠?
이른바 모든 법은 여시상과 이와 같은 상과 여시상과 여시성과 여시체와 여시역과 여시작과 여시인과 여시연과 여시과와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등이다. 그게 열 가지죠. 십여시 제법실상을 지금 열 가지 여시로 표현한 거죠. 그거 이제 주에 나와 있죠. 상이라는 것은 여시상 봅시다. 여시상 그 주를 보면은 상은 상모를 말하는데 진망이 있다. 진은 바로 상주고 생멸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여 칠상이란 말이고 그건 진은 진여 칠상이고 망은 바로 무명이죠. 망상은 망상은 무명인데 생멸도 있고 허망한 상인데 중생이 생로병사 우비고뇌에 불타고 있는 거 그것은 망상이죠. 그러니까 진상과 망상 두 가지를 다 말했죠. 여시상 가운데 첫째는 여시상 여기에 이제 칠상도 있고 망상도 있고 칠상은 바로 진열이요. 진열을 말하고 이건 운명이고 생로병사 따위 여시 그 다음에 여시성 상을 제일 먼저 말했죠. 여시성 그 다음에 또 여시체 또 여시역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보통 인과법이라고 하죠. 인 다음에 연, 인연, 과고 그 다음에 여시보 과보라고 하죠. 과에서 생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가면은 여시 열 번째는 많죠. 본말 구경 이것을 침여시라고 합니다. 침여시가 더 나가면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일념 속에 일념 3000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침여시가 기본이 돼가지고 일념 3000을 말한 겁니다. 일념 속에 3000가지 법이 벌어져요. 천태하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능입니다. 불우성질은 본래가 없다가도 불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와 같은 성능이죠. 이와 같은 성능과 이와 같은 자체와 또 이와 같은 힘과 이와 같은 작용과 이와 같은 원인 이와 같은 연 연이라는 것은 반연 여러 가지 그 요건이죠.
보조적인 조건, 그와 같은 또 과보, 그와 같은 결과, 그와 같은 보, 그와 같은 본말 구경이란 말. 요것이 이제 근본이겠죠? 사실은 어떤 물체가 있다면은 체성상이 있다면은 거기서 이제 힘이 생기고 작용이 생기면은 거기서 인연 과보로 이제 형성되죠. 그것을 전부 다 총 결정체가 총괄적으로 말하면 그게 다 본말 구경 등이죠. 그러니까 엿이라는 두 글자는 본래 묘법이죠. 묘법이 바로 엿이고 그 묘법에서 여러 가지 체성상, 체상용 3대 같은 거 또는 역작, 인연과보, 본말구경이 생겼다는 그겁니다. 이런 말들이 참나와 및 만상이, 참나 만상이죠. 천지 만물 모든 것이 하나의 법으로, 일법으로서 다 거기서 찍혀 나타난 바다. 일법으로서 인연한 바다. 여기서 일법이란 게 바로 여시입니다. 여시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시상이고, 여시체고, 여시성이고, 여시 역이고 여시작이고 여시인연과보 본말구경이죠. 그놈의 여시가 진여가 바로 여시 아니오? 여시를 잘못 악용하면 백여시가 돼요. 백여. 그래서 세칸드는 여우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여우로 목두리도 가고 여우 그것이 이제 여우 이것을 가지면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가지요. 이건 틀림없는 말이지만은 이거 압력이라야 되죠? 압력. 책한대들이 그걸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차고 있으면은 사랑을 독차지한다거든. 또 처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취소자. 이런 또는 주입불알입니다. 불알을 서인이라고 하거든요. 주입불알. 쥐뿔도 없단 말은 쥐가 뿔이 없잖아요. 토끼뿔도 없죠. 쥐뿔도 없는. 이것을 이제 차고 다니면은 본초광목에 나오는데 눈도 밝아지고 좋다 해야죠. 쥐불알도 말려서 그걸 휴대하는 거예요. 호질처럼. 그래서 전간제 선생은 서인이 아무리 좋다 손치더라도 사람이 마음을 밝혀서 마음이 밝은 것이 좋지. 그까이는 쥐불알 차봐야 밝아질 게 뭐가 있노 말이죠. 마음이 거질고 착하고 마음이 그저 정을 행복을 갖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호질이 무슨 상관이 있노 말이죠.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여시라는 게 불교에서는 여시를 여시아문 여시 두 글자가 실상요법을 표시한 말도 되고 진여가 바로 실상요법 아니요. 진여 그 진여만이 옳은 거고 진여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법이 참나만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참나만상이 전부 다
여시로 되었죠.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역,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포, 여시본말, 구경. 그냥 보면 별것이 아닌데 천태학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종을 삼는 천태 지자대사, 그 해사대사, 해문대사 그런 분들은 이 침여시를 가장 중요시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천태 현이 같은데 보면은 그게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화경의 일경의 가장 중요한 침관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간과 같다는 겁니다.